오, 김현 선수가 자, 오, 네. 네. 오, 자, 무고사, 무고사, 무고사 들어가고 이거는 이걸 무고사가 놓치질 않죠 이거를. 제르소가 두고 들어갔는데 제르소 그래. 제르소 있어요. 제르소, 자, 제르소. 슛! 들어갔어요. 정우재를 따돌리고 반대쪽으로 슛! 골 들어갔어요! 김현! 무고사 슛! 들어갔어요! 우와! 무고사! 무고사! 인데요! 들어갑니다! 성지호!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승기골입니다. 네. 올림픽이 끝나고 아쉬운 올림픽이 끝나고 K리그가 다시 재결했습니다. 뭐 재개한 게 아니죠 뭐. 이어가고 있었으니까. 이어가고 있었어. 네. 22라운드 리뷰를 좀 해볼 텐데 네. 5경기가 열린 중에 지금 0대0 경기가 2경기가 나왔고 나머지 경기들은 골도 많이 나오고 프리킥 멋진 골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재밌었어요. 다 재밌는 게임이었고 네. 그 중에서 저는 제주와 인천 게임이 인천이 너무 재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이 지금 몇 점이죠 승점이? 지금 29점. 29점이면 작년에 몇 점이었죠? 작년에 27경기 하는 중에 27점. 그러면은 지금 22라운드에 29점이면은 작년 27라운드보다 훨씬 많은 지금 점수를 확보했다는 건데 그만큼 인천이 좋다는 거. 인천의 이런 달라진 모습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즌 전에도 인천이 베테랑 선수죠. 김강서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주위에서는 아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뭐 거의 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은 저는 믿었거든요. 김강서 선수를 왜 믿었냐면 저는 같이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서 뛰어보고 발에 맞춰왔기 때문에 김강서 선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옆에 수비수 옆에 같이 뛰는 수비 선수들한테 충분한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올 시즌 김강석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기 기분 좋게 흘러갔고 그치. 그 이후에 조선환 감독도 효과가 있구나 베테랑 효과가 있구나 있구나 그러면서 또 폭풍 영입을 그렇죠 그냥 무조건 베트남만 다 데리고 왔어요. 강민수, 정엽, 그치. 김창수 그치. 까지 뭐 수비라인은 다 데리고 오면서 기존에 또 지난 시즌에 이제 오반석이 있었고 와 이 베테랑들의 조합이 특히 수비라인의 베테랑들의 조합이 안정적인 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네 골을 또 퍼부으면서 3연승 2018 시즌 이후에 첫 3연승을 기록했는데 공격수들이 살아나는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골! 무고사의 첫 골!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홍준호 선수의 판단 미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판단 미스고 홍준호 선수의 실수예요. 줄 수는 있잖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짧았다. 좀 짧고 너무 공이 골대 쪽으로 줬어요. 공에 사이드로 줘갖고 나와서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골대 쪽으로 줄 거면 강하게 딱 또 무고사의 그 득점 프리킥 골 이거는 뭐 본인이 얻어내고 본인이 차가지고 본인이 득점을 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한 와 무고사가 무고사 했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경기장을 보면서 이 벽이 좀 아쉽지 않았나 또 제주 입장에서는 프리킥 상에서 스크럼을 세울 때 골키퍼가 100% 지시를 해요. 이창건 선수가 스크럼을 사용 시점이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무조건 100% 골키퍼 이창건 선수의 말을 듣고 쓰는 게 벽이거든요. 이창건 선수가 벽을 그렇게 세웠어. 한쪽으로 몰아줬어. 그럼 본인이 반대쪽으로 무조건 맞겠다. 라는 계산하에 그렇게 세웠을 텐데 이것도 아쉽죠. 인천이 네게바랑 또 다른 이제 인천 선수 두 명이 이제 벽 끝에 있었는데 또 피해주면서 무고사가 또 궤적이 굉장히 좋았고 딱 정말 정확하게 그쪽으로 날아가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을 꽂았는데 그러면 벽이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대1 인천이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3연승을 달리고 승점 29점으로 지금 현재 순위 이제 5위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현 감독의 인천입니다. 내가 들어갈 때 말 때 움직이는데요. 자, 상라 헤드. 이 성공성 에드가와 그랜트. 자, 잘 끊었어요. 두 명이 다시 에어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고영준입니다. 자, 고영준, 조영준, 고영준. 대구 포항 직접 또 우리 또 리뷰를 또 스튜디오에서 했잖아요. 네네. 저는 게임 전에 대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포항이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대구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포항이 분위기가 좋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구의 승리의 무게추가 더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게임을 뛰니까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항이 너무 잘한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포항이 각성한 거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선수층도 얇고 베테랑 선수 많이 빠진 상황에서 포항 선수, 어린 포항 선수들이 게임을 잘해주었고 전반전 상황만 봤을 때는 이러면 포항이 쉽게 후반전도 가져가겠는데? 라고 했는데 역시 대구에는 세징야! 세징야가 있더라고요. 전반전부터 그러니까 하나씩 보여주는 이 번뜩임은 그러니까 아 전반전에 그 특히 와 그거는 무슨 이게 인천의 무고사 대구의 세징야 와 이 두 선수는 진짜 팀의 딱 중추적인 역할. 일단 세징야의 프리킥에 의한 득점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박병현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제대를 해서 이제 갓 다시 합류를 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대구 유니폼을 입고 또 골맛을 보면서 다시 또 내가 있다! 라는 걸 또 보여줬고 포항은 이제 또 세징야가 다시 또 골을 뺏겼어요. 포항이 그렇지, 한 3명의 압박을 하면서 다시 또 볼을 빼앗아낸 후에 이제 고영준이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득점을 오른발로 터뜨렸는데 그 고영준이 슈팅이 어려운 골이에요. 본인이 앞으로 골대 쪽으로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치고 가다가 그 스피드를 이용해 갖고 때리는 슈팅이 어려운 슈팅이거든요. 잘 맞을 수가 없는 그치. 네, 스텝이고 밸런스일 텐데 공 끝까지 보고 정확한 자세로 때리면서 뭐 포항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사실 이제 뭐 송민규 그런 이적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었고 어쨌든 후반기를 잘 꾸려 나가야 되는데 또 이번 승점 1점 획득으로 왜냐면 지난 게임 또 이제 서울한테 또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원정에서 그래도 이랬던 포항이 이제 성남과의 또 2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도 지금 이제 뭐 경기수가 적긴 하지만 최하위에 머물리는 팀이라 포항이 대구전 끝나고 고용준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고용준 선수가 이랬어요. 우리는 주전 선수가 한 명 나갔다고 흔들리는 팀이 아니다. 이 젊은 친구가 네, 이 젊은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주전 선수 한 명이 나갔다고 흔들리는 팀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대구전에서 분명히 기존 선수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 2연전 포항 게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성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항의 또 후반기 또 그런 이제 행보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한번 축구팬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